첫 번째로 캔버스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캔버스는 일반 면천 캔버스 그리고 아사 캔버스가 있고 가와꾸, 정화꾸 두 종류가 있어요. 캔버스와 밑칠 작업에 대한 설명은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 기본적으로 입문자분들에게 좋은 연습용 캔버스와 연습용 종이 캔버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일반적으로 보셨던 캔버스와는 다르게 얇고 휴대하기 좋은 캔버스예요. 두께가 일반 캔버스보다 훨씬 얇죠? 캔버스 보드는 판넬에 면천을 덧댄 제품으로 유화나 아크릴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기 편리한 제품이죠. 3호 사이즈부터 시작하여 크기를 키워 나가시는 게 좋아요. 다음으로 캔버스와 비슷한 표면을 가지고 있는 캔버스 스케치북이에요. 종이로 되어 있는 스케치북인데 한 장씩 넘기면은 스케치북이 하나씩 있고 제가 이렇게 뜯어놨는데 표면을 보시면은 특별한 무늬 색인 공정을 통해서 린넨 캔버스와 같은 표면을 가지고 있어요. 캔버스 천과 다르게 종이라는 한계 때문에 질감 표현의 어려움이라든지 종이의 휘어짐 현상 때문에 연습용 용지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 사용하실 땐 파브리아노 테라 스케치북 300g짜리 24에 32 사이즈 10장이 들어있는 이 스케치북을 추천드립니다. 물감을 소개해 드릴게요. 국산 물감 중에 가장 가성비 있는 물감이에요. 물감 종류에는 실드 외에 알파, 신한 이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실드 홍보는 아니지만 입문자부터 전문가까지 다양한 레벨에서 사용이 가능한 물감이라 소개해 드려요. 20ml의 12색 세트부터 24색 세트도 있고 50ml의 12색 컬러 3세트가 추가로 더 있어요. 그림을 많이 그린다면 50ml ABC 세트를 구입하시는 것도 좋고 처음에 가격이 너무 부담된다 싶으면은 24색 세트를 먼저 구입하시는 게 좋아요. 유화 물감은 얇게 칠하면 정말 오래 쓸 수 있고 기본적으로 그림을 두껍게 그리시는 분들은 물감을 금방 쓰기 때문에 나중에는 본인의 그림 스타일에 맞게 구입하시는 게 좋아요. 다음에는 붓을 소개해 드릴게요. 허웅 84B 세트고요. 원래 7세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다 뜯어버려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유화붓, 아크릴붓, 7본 세트라고 쓰여져 있고 2호부터 14호까지 있는 세트가 기본이에요. 이건 인조모지만 다른 유화붓에 비해서 모가 완전히 부드럽지도 않고 완전히 거칠지도 않은 적당한 붓이라서 입문자용으로 적당한 붓이에요. 모의 컬러도 투톤 색상으로 고급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자연스러우면서도 부드럽게 발려요. 부드럽기 때문에 세밀하고 얇게 펴바르는 작업에 많이 쓰인답니다. 세필 붓을 소개해드릴게요. 화홍 320 세필 붓 5본 세트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보통 작은 그림을 그리거나 묘사를 할 때 꼭 필요한 붓이에요. 정말 작은 붓이라 세부적으로 꼼꼼히 그리기에 정말 좋은 붓이기 때문에 화홍 세필붓 세트를 구입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으로는 펜붓을 소개해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부드러운 그림을 그릴 때 많이 사용되는 부채 모양 펜붓입니다. 물감을 먼저 일반 붓으로 바르고 나서 펜붓으로 한번 붓질을 해주면 붓 자국이 남지 않고 평평해지고 깨끗해지는 효과를 낼 수 있어요. 보통 루벤스 92FN 부채붓 펜붓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림 사이즈에 따라서 0호부터 4호까지 다양하게 사용해요. 이거는 참고로 2호입니다. 다음엔 유통을 소개해드릴게요. 흥일 유통 중형 50짜리 유화 기름통이며 보통 유화 보조제인 린시드 오일이랑 테라핀 오일을 섞어서 보관해두는 용기예요. 나무 파레트에 걸쳐놓을 수 있게 집게가 있고 그 위에 통이 있어요. 굳이 나무 파레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일반 유리통이나 플라스틱 통을 이용해 주셔도 돼요. 린시드 오일과 테라핀 오일은 다음 재료 설명 후 말씀해 드릴게요. 붓발이 통입니다. 흥일 석유통 중형. 유화를 세척할 때 사용하며 최고급 강판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녹슬지 않는 제품이에요. 뚜껑을 이렇게 열어주면 안에 구멍이 뻥뻥 뚫린 것을 볼수 있는데 이 구멍은 붓을 빨때 아래쪽으로 잔여물들이 내려가게 하는 역할을 해요. 오래 쓰고 나면 기름이 더러워지는데 그럴 때 구멍이 난 통을 빼고 기름을 다른 용기에 옮긴 후 아래 가라앉은 잔여물들을 긁어서 신문지에 싸서 버려줍니다. 그 후에 남은 기름들은 모아서 기름을 처리하는 곳에 버리거나 재활용하며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일반 하수구나 물을 버리는 곳에 기름을 버리면 큰일 납니다. 린시드 오일과 테라핀 오일을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유화 보조제로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데 린시드 오일과 테라핀 오일 이두 개를 섞어서 보조제로 사용하게 돼요. 린시드는 아마씨 기름을 정제해서 만든 식물성 건성유로 건조가 느리면서 유화 특유의 투명한 광택과 고착력을 만들어줘요. 린시드 유화 휘발성 유, 다시 말해서 테라핀, 페트롤을 3대 7 아니면은 5대 5 정도 섞어서 사용하는데 기법에 따라 점성과 농도를 조절해서 사용하면서 이렇게 혼합해서 사용하면 유동성이 좋아져서 붓의 움직임이 자유로워져요. 건조 후 피막이 견고해서 일반 용의유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름이며 건조 후 시간이 지날수록 살짝 노랗게 변하는 경향이 있어요. 린시드 오일 자체가 노란색이기 때문에 노랗게 변하게 되는 건데 흰색이나 옅은 색 계열에는 사용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밝은 색 계통을 쓸 때는 린시드보다 뽀삐 오일 또는 일꽃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 테라핀은 소나무 송진을 증류시켜서 얻은 식물성 휘발성 기름으로 유화 물감에 혼합하면 유동성이 뛰어나서 빠른 작업에 적합해요. 휘발성이므로 많이 사용할 경우 화면이 푸석한 느낌을 줄 뿐만 아니라 균열이 생길 수 있어서 고착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데생 단계까지만 사용하고 건성유인 린시드나 뽀삐 오일과 혼합해서 사용하면 되고 테라핀을 7, 린시드를 3, 혹은 테라핀이 5, 린시드가 5 정도 섞어서 사용하면 돼요. 휘발성이라서 건조가 빠르고 광택이 없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하지만 이 린시드와 테라핀 이 두 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림이 이상하게 나오진 않아요. 이 재료를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기름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갬블링 갬솔은 무색 무취 기름으로 고급 페트롤 그리고 세척액 겸용이에요. 갬블린 갬솔의 설명에 따르면 붓 세척할 때 쓰일 뿐만 아니라 유화 물감이나 미디움 같은 보조제를 희석하고 일반 페인팅 할 때도 쓰는 고급 솔벤트예요.
인화점은 섭씨 62.77도라고 하며, 정리를 하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갬블링 갬솔은 유화를 사용할 때 물감을 녹여주어서 부드럽게 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과 물감을 다 쓰고 물감이 묻은 붓을 씻어줄 때 쓰는 붓바리 용액의 역할을 합니다. 이 종이 팔레트는 유화, 아크릴, 포스터, 과슈 작업을 할 때 물감을 짜서 팔레트처럼 풀어서 써야 하는 제품이에요. 전체적으로 종이로 만들어져 있는데 표면이 매끄러워서 팔레트로 사용하기에는 제격이에요. 팔레트를 다 쓰고 나면 한 장씩 뜯어서 버려주기만 하면 되는 간편한 일회용 팔레트입니다. 사이즈는 정말 다양한 사이즈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A4 사이즈를 사용해 보시고 나서 팔레트의 사이즈를 고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기름이나 물감을 닦아준 수건 혹은 키친타올, 앞치마, 팔토시. 수건이나 키친타올은 왜 필요하냐고요? 물감을 쓰고 나서 붓바리통에 빨아주고 나서 남은 기름을 수건에 닦아주어서 깨끗하게 만든 후 섞어줘야 돼요. 기름이나 잔여물들이 붓에 남아있으면은 그림을 그릴 때 색이 섞여서 나오거나 붓을 보관할 때 물감이 굳어버려서 붓이 금방 망가져버리게 돼요. 이 앞치마와 팔토시가 필요한 이유도 다들 아시겠지만 유화 물감이 묻으면 세탁을 해도 잘 안 지워지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일반 화방에서 판매하는 면 앞치마도 괜찮고 카페에서 쓰는 방수 앞치마도 괜찮아요. 팔토시도 화방에 파는데 다이소에서 파는 팔토시를 구매하셔도 좋아요. 그럼 오늘 유화 준비물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안녕.